코로나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점점 이런 이제 텔레컨퍼런스에 대한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점점 발달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져가지고 앞으로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학회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터 파지티브는 뭐 본 매치가 많다든지 되게 흥미로운 임상에도 어떻게 적용.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KMBC가 특별히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라파티니과 트라추 중앙 듀얼 헐트 블럭케이드로 내어져 테이징에서 신로다를 샌안토니오의 리뷰에 매년 참석을 하는데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온라인 학회고 이런 온라인 학회로도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파이널 어널리시스가 나왔고 데밀리 트리티드에서 PFS가 19개월 미국 출장 갔다 온 게 2019년 샌안토니오 브리스 캔서 심포지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이 되면서 아 우리도 이제 온라인을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첫 번째는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온라인이건 그렇지 않건 여전히 세상은 발전하고 약은 많이 생겨서 저한테는 이제 다행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1년이 지나면서 그 한편으로는 서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게 덜해졌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샤이하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는 질문도 잘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면이 있어서 나쁜 점만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에서 업데이트를 정리하는 세션에 자장을 맡게 되어 가지를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CDK4CG에 감사드립니다.